체포를 합니다. 그 세 가지 중에 하나,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물 표지입니다. 이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. 이 국제법 위반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제범죄 카르텔입니다. 두 번째,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전쟁 운운하고 한반도의 강도 73~4주년 된 지금까지도 다시 전쟁 불사를 이야기합니다. 이것은 미국의 호전적인 군수업체 대가의 전쟁 카르텔입니다. 세 번째,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전체 국민의 90% 이상을 민중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과 수입을 위해서 돈벌이 있는 다국적 기업과 재벌, 상위재벌 10%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것은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카르텔입니다. 우리는 이 윤석열 정권의 범죄행위 카르텔 전부를 막기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고 그 힘의 1차적인 분수행이 8월 12일입니다. 서울에서 우리들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